우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우슬 달인 즙에 누룩과 쌀을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잘 잘라 부숴 주머니에 담고 술에 담가 즙을 끓여 마신다.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저리고 마비된 것을 되는 것을 치료한다. 허선을 보호하고 보여주고 오랜 악취를 제거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우슬을 달인 즙에 누룩 쌀을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잘라 부숴 주머니에 담고 술에 담가 즙을 끓여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우엉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육지 서유구 1835년경 우방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든 풍동을 치료하고 허리와 다리에 이롭다. 우방근 우엉뿌리를 얇게 썰어 술에 담가 마신다. 본조각목이 나와있고요. 조리법 1. 우엉 뿌리를 얇게 썬다. 2. 얇게 썬 우엉을 술에 담근다. 이렇게 있어서 담금주처럼 마시면 되겠습니다. 우엉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료찬용 전순이 1460년이고요. 우방자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풍도로 인한 임파성 결핵을 치료하려면 우엉 시 세 대를 약간 볶은 다음 가루로 만들고 영주차루에 담아 술 5대에 14일간 담갔다가 매일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씩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우엉씨 3대를 볶아 가루를 만든다. 2. 우엉씨 가루를 영주차루에 담아 술 5대에 14일 동안 담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주차루가 필요합니다. 위무 재상 구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여 15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신이 아뢰옵기를 신의 고을에서는 예전부터 구운으로 춘주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음력 섣달 2월에 누룩을 깨끗이 손질하여 담근다. 누룩은 잘게 쪼개 햇볕에 바짝 말린다. 춘주와 같은 방법. 2. 정월에 얼음이 녹으면 쌀을 깨끗이 씻고 밥을 지어 빚은 후 누룩 찌꺼기를 걸러서 술을 담근다. 3. 3일에 한 번 술 및 밥을 넣는데 9섬 쌀이
가득 차면 그만 넣는다. 만약 9번 술 및 밥을 넣어 담금술이 써서 마시기 힘들면 10번으로 술 및 밥을 늘려 넣는다. 9호는 쌀 9곡을 쓰고 15호는 쌀 10곡을 쓰며 모두 누룩 30번을 쓴다. 단지 사용하는 쌀의 양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백미 한 대를 씻어 물에 불려 가루를 낸다. 2. 팔팔 끓는 물에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3. 엿기름 가루 두 숟가락 정도 넣어 굴고 섞고 작은 항아리에 담는다. 다음날 완성되어 쓸 수 있다. 누룩 0.5 숟가락을 더 넣어 섞어주면 달고 쌉쌀한 맛이 알맞게 된다. 방법 2. 1. 쌉쌀 한 마리로 밥을 쪄서 고운 누룩가루 3대를 넣고 나무젓 위에 곱게 찌어 덩어리로 만든다. 2. 물 없이 항아리를 담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차가운 곳에 둡니다. 단맛이 나면 꺼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항아리 또 나무절구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유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유자주 만드는 방법, 화향 입주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유자의 껍질을 벗겨 잘게 썰고 주머니에 넣어 술 위에 달아 위 방법처럼 한다. 만약 껍질을 벗겨 술에 넣으면 얼마 오래지 않아 술이 시거나 상한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것은 향기가 있는 꽃으로 빚은 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유자의 껍질을 벗겨 잘게 썬다. 2. 1의 유자를 주머니에 넣어 술 위에 손가락 하나 높이 정도로 매단다. 3. 항아리 주둥이를 밀고 가야 하룻밤 지나 주머니를 제거한다. 만약 껍질을 술 안에 넣으면 얼마 오래지 않아 술이 시거나 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7말로 5대로 씁니다 해서 27일이 지나면 향과 맛이 보통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밑술, 1. 백미 2말 5대를 물에 불려 고운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 24발로 죽을 수 차게 식힌다. 3. 식힌 죽과 누룩 4대에 물가루 1대를 함께 섞어 술을 빚는다. 덧술, 1.
겨울에는 5일, 여름에는 3일이 지나 백미 다섯 마리를 폭진다. 2. 물 1.5사발을 뿌린 다음 실추자 속에 넣어둔다. 3. 끓는 물 8사발을 뿌려서 고사게 식힌다. 4. 누룩 2대와 앞서 빚은 밑술과 같이 섞어 항아리 담는다. 27일이 지나면 향과 맛이 보통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주자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유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이고요. 가사역 전 500년대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4월 8일에 잠근다 해가지고 3일이면 술이 만들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누룩 한 근을 가루로 빻아 물 한 섬에 담근다. 담가 놓는다. 2. 누룩즙의 맛이 쉬어지면 10마리, 7마리 되도록 달인다. 3. 달인 누룩즙이 식으면 다시 누룩 네 근을 즙 속에 넣는다. 하룻밤 지나면 위에 흰 거품이 생기고 누룩이 발효되기 시작한다. 4. 차초 한 섬으로 밥을 지어 식힌 후 누룩즙에 넣는다. 3일이면 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